귀신도 울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 어느 시기에 끝이 날까요? 호남 정치인들은 아주 전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호남 정치인들이 아주 다 쳐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80이 넘어간 박지원이는 전라도 해남에서 아주 잘 하고 있고, 정동영이 역시 70이 넘어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은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이 습성 때문에 나라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권력의 맛 무엇일까요? 누릴 수 있는 거는 최고로 다 누려가는 삶. 하고 싶은 대로, 꼴려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없어. 이게 권력의 습성입니다. 내 생각이 뒤틀리면 상대가 필요가 없어. 상대를 다 쳐내야만이 내가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귀신도 알 수 없는 이재명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 하루하루 이재명의 깃발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걱정스럽습니다. 나라가 걱정스러워요. 주사파 세력이 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요. 통진당 이새끼 이석 그 슬하에 있었던, 존재하고 있었던 이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투력 막강하게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닐까요? 한 개인을 위해서, 그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달라고 애원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요?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 국회의원 한 명에 보좌관이 9명 정도면은 국회의원이 한 명에 9명을 붙여놓으면은 통진당에서 비례대표 7~8석만 가져온다라고 해도 벌써 몇 명입니까? 70명, 80명의 통진당 세력이 국회 안에서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이 국가 전복 세력들, 주사파들, 이게 하루빨리 정리가 안 되고는 이 분단 국가에서 조용할 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들이 정치권 밖에 있었을 때는 제들의 아방궁 속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뭐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드러내놓고 합법인양 으쌰으쌰 해야 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게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서글픈 얘기죠.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정치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정치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데 국민들만 바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존재는 뭐
표 행사 한 표 그냥 걷어주는 것밖에 없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권력 앞에 이길 수는 없어. 이래서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이래서 정치를 하려는 것이에요. 불법 까탈법 저질러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 빨아대면서 초밥질하고 왜 자신의 돈으로 먹으면 되는 것은 왜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한 개인이 주물럭 주물럭 해버리니까. 아니 또 국가의 법은 무엇이야? 왜 그러한 작자들을 잡아 넣지를 못하는 얘기야. 뭐가 무서워서 범죄자들을 잡아넣지 못하는 얘기야. 국가의 법이 왜 있어? 경찰, 검찰은 왜 있어? 그냥 범죄자 양성소인가? 아니잖아. 법 집행을 바르게 해야지. 집어넣으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집어넣어야지. 수없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잡아놓지를 못해? 응? 왜 잡아놓지를 못하는 얘기야. 이러니 국민이 잘 살아나가겠습니까? 비같은 국민 세금 털려도 방법이 없어. 잡아놓지를 않는데 국민만 불쌍한 거지. 세금 안 내면 독촉장 날라오고 가상금 붙어서 받아가고 이게 뭐여. 하루하루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뛰면서 투잡 뛰면서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가정살림 꾸려나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세금 바쳐서 세금 털어먹는 인간들 위해 그냥 돈 갖다 세금 바치는 거예요. 불쌍한 게 국민이지. 누가 불쌍하겠어요? 그러면서도 국민 세금 털어가면서도 잘 살아. 권력이 있어서 잘 살아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안 되는데.